제가 드디어 오랜 관찰과 연구를 통해 굉장한 발견을 해냈습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게 될 겁니다. 바로 사마귀는 고양이라는 것입니다. 네, 전혀 안 닮았는데 무슨 개소리냐고요? 그걸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마귀가 다리 6개 달린 고양이라는 것을요. 사마귀의 매력에 취해보세요. 모르고 살면 인생 손해보는 겁니다. 오늘 참맛을 보실 겁니다. 진짜 귀여운 생물이 무엇인지 목도하십시오. 대세는 다리 4 달린 동물이 아닌 다리 6개 달린 동물입니다. 관찰 대상으로 한국 최대 최강의 사마귀 왕사마귀와 벌크업을 잔뜩한 상체 괴물 넓적배 사마귀를 사용했습니다. 사마귀의 습성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 다른 사마귀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사마귀가 고양이랑 같다고 하는지 증명해 보도록 하죠. 사마귀는 고양이라는 가설의 근거 그 첫 번째, 뛰어난 시력으로 먹이와 사람을 구별할 줄 압니다. 먹이를 손에 잡고 있으면 사람 손에 시선 고정을 하고 쳐다보거든요. 이거 보세요. 던져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가서 귀뚜라미를 잡았습니다. 레알, 추룩 가면 야옹대면서 달려드는 고양이랑 뭐가 다릅니까? 사마귀는 고양이라는 가설의 근거 그 두 번째, 사마귀는 고양이처럼 높은 곳을 선호합니다. 사마귀 눈에 인간은 거대한 나무같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사마귀는 사람을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우호적이에요. 그놈의 무서운 생김새 때문에 오해를 사서 그렇지. 이렇게 머리 앞에 손을 보여주면 다가오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면 막 올라오려고 해요. 이리 오라는 듯이 앞다리를 휘저기기도 하고 점프하기도 합니다. 몸에 붙이고 내비두면 막 사람 몸을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좋다고 돌아다닙니다. 캣타워를 타고 노는 고양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등짝 아니면 얼굴처럼 좀 넓은 곳에 자리를 딱 잡아요. 높은 곳에 매달려서 먹이를 기다리는 습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진짜 고양이죠. 저만 그런가요? 사마귀는 고양이라는 가설의 근거 그 세 번째, 습성뿐만 아니라 행동도 고양이랑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이 하면 식빵 자세죠. 사마귀도 식빵 자세 같은 특유의 자세가 있습니다. 위화감을 감지하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데요. 보십시오. 마치 고양이 특유의 식빵 자세 같지 않습니까? 저 엉덩이 건드니까 도망가는 거 보세요. 사마귀는 고양이라는 가설의 근거 그 네 번째, 집 나가도 잘 삽니다. 가끔씩 사마귀랑 놀려고 풀어놨다가 한눈판 사이에 탈출을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굳이 찾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잘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화초랑 풀에다가 허물을 남겨서 나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찾지 마 어필을 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다시 딱 하고 나타나요. 몸이 워낙 크니까 잘 보이거든요. 이것도 말없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고양이랑 빼다 박지 않았습니까? 나만 그런가요? 사마귀는 고양이라는 가설의 근거 그 다섯 번째는 하악질입니다. 고양이는 화나거나 짜증날 때 하악질을 하죠? 사마귀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고양이의 하악질 소리랑 똑같은 소리를 내는 종류도 있어요. 보통 깜빡이도 안 켜고 손가락들이 대면 이런 특유의 자세를 취하면서 위협 행동을 보입니다. 가끔 날개도 활짝 펴서 제대로 위협하는 녀석도 있어요. 고양이가 서로 싸울 때 하악질을 하는 것처럼 사마귀도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위협할 때 하악질을 엄청나게 합니다. 습성이 완벽하게 일치하는군요. 마지막으로 흔히 고양이는 고장이라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곤 하는데요. 사마귀도 마찬가지로 가끔씩 고장이 납니다. 왜 이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조물주가 프로그래밍을 잘못해서 스크립트 오류가 난 게 아닐까 싶네요. 이것으로 사마귀는 고양이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사마귀는 고양이와 같은 생물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안 되신다고요? 아니요, 당신의 머리는 이미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로운 잡념과 편견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 가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와닿지 않는다면 사마귀를 직접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몇 시간 만에 납득하시게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단지 생긴 게 무서워서 기나긴 모멸과 핍박을 받아온 것뿐입니다. 사마귀는 아주 유익하고 귀여운 벌레라는 걸 아십시오. 사사로운 잡념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아휴, 이렇게 좋은 곤충인데, 좋은 벌레인데 어째서 이렇게 오해를 받고 매도를 당해야 하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을 계기로 사마귀를 좋아하게 되신다면 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상 벌레 같은 남자 충황제였습니다.